오징어 냉채입니다. 오징어 냉채에서는 겨자를 발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종횡 모양 내서 데쳐주시고, 그 다음에 오이는 3cm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물을 올려놨어요. 겨자를 발효하기 위해서. 겨자 발효하실 때는요, 이렇게 볼 이용해주세요. 얘가 반찬 그릇이면 뚜껑이 닿아요. 뚜껑 손잡이에. 그래서 이렇게 넓은 볼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가루가 하나면 미지근한 물, 끓기 직전의 물이 좋아요. 자, 이렇게 섞어서 뻑뻑하게 개주세요. 이건 양장피 잡채할 때도 똑같죠? 우리가 다른 거를 재료 손질하는 동안 겨자 발효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벽에 붙여요. 뭉쳐서 붙이지 말고 넓게 펼쳐서 이렇게 해놓고 냄비 뚜껑을 올려놓습니다. 냄비 뚜껑 올려놓고 이렇게 뚜껑에 올려주시면 돼요. 발효는 따뜻한 데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10분 만에 발효가 다 될 겁니다. 자, 오이는 가시가 많으면 중식칼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시 제거를 하시고 한식칼인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길이로 이렇게 반을 가르세요. 그런 다음에 오이는 3cm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3cm가 되면 그냥 이렇게 썰면 돼요. 근데 3cm가 안 돼요. 좀 짧아요. 자, 그러면 어슷하게 하면서 3cm가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이 크기에 따라 어슷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반달형으로 썰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나는 모양을 내고 싶다 내셔도 됩니다. 근데 오징어 냉채는 오징어 잘 자르면 돼요. 오이에 너무 치중하실 필요 없어요. 자, 해서 옆에다 놔둘게요.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었어요. 약 0.3 썰었지만 시험에서 사이즈는 3cm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징어 해볼게요. 시험에서 이렇게 통통한 갑오징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갑오징어 몸살이라고 내장이 제거된 애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오징어는 시험장마다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내장이 있고 가운데 갑이 있고 옆에 살이 있는, 정말 한 마리가 통째로 나올 수도 있고 다리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서울 인천에서는 이런 갑오징어 몸살이 나옵니다.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 돌기가 올라와 있는 데가 내장 쪽입니다. 여기다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갑오징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깊게 넣어주시면 돼요. 먼저 세로로 이렇게 장칼집을 넣어주세요. 촘촘하게 넣으시면 이뻐요. 얇게 말고 깊게요. 이렇게 깊게 해서 세로 방향으로 장칼집 쭈루룩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징어 사이즈 몇이라고 써있나요? 3, 4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전체 사이즈를 한번 먼저 봐요. 칼집 낸 방향으로요. 그래서 반을 잘랐을 때 3, 4가 나올까? 3등분 했을 때 3, 4가 나올까? 저는 반 자르면 4cm쯤 나올 것 같고요. 3등분 하면 약간 좁은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등분 해볼래요. 자, 이렇게 해서 3에서 4 정도로 합니다. 자, 칼집 는 방향으로 딱 잘랐어요. 자, 그리고 칼집 는 방향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 이제 포를 뜰 거예요. 한 1cm 정도 넘어가서 이렇게 어슷하게, 안 잘랐어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칼집 이러면서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3-4cm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아직 3까지는 안 온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더 칼집을 넣어서 세 번 칼집에서 딱 잘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3, 4여도 되고 3, 3이어도 되고 4, 4여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집을 넓게 깊게 넣어주시면 돼요. 물기가 있으면 포가 잘 안 떠지죠. 자, 이런 식으로 오징어 전량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데쳐서 사용합니다. 다시 해봅니다. 세로로 안쪽에다가요, 깊게 촘촘하게 칼집 넣어주시고, 자, 세로 칼집, 종횡 가로 세로 칼집이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칼집 넣었고 가로로 방향 두고, 아, 근데 여기가 넓어. 그럼 여기 잘라야죠. 근데 지금 안 넓어서 저는 4cm쯤 돼서 이렇게 그냥 가로로 둡니다. 자, 그 다음에 1cm 정도 와서 이렇게 포 떴어요. 아직 안 잘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이즈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가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두 번째마다 난 다 됐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물기가 많으면 자꾸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물기 닦고 포 떠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칼집 넣어서 오징어 데쳐주시면 돼요. 자, 겨자는 매운 냄새가 나요. 바람으로 맡으세요. 그 다음에 설탕. 자, 식초 두 배 정도 넣을게요. 가루의 두 배. 약간의 소금. 그리고 참기름 몇 방울. 한식하신 분들 간장이 깔리면 안 됩니다. 자, 설탕, 식초, 소금, 참기름 이렇게 겨자 발효되면 바로 개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이거 다 굳어서 나중에 더 사용하기 힘들어져요. 이렇게 좀 불려놓고 나중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징어 데쳐보겠습니다. 오징어 데칠 때 이렇게 팔팔 끓는 물. 그러니까 겨자 발효하고 바로 오징어 데치면 되죠. 자, 이렇게 체에 받쳐서 데치셔도 되고, 데칠 게 많을 때는 아니면 그냥 오징어 퐁당 넣으세요. 넣자마자 뒤집어 까지긴 해요. 근데 이 상태가 맛있긴 한데 시험 때는 이렇게 덜 익혀내시면 안 되고 푹 삶아서 넣으셔야 돼요. 안쪽에 투명한 거 하나도 없게. 특히 갑오징어는 두꺼워서 일반 오징어보다 오래 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집이 잘 나와줘야 돼요. 자, 칼집 솔방울 모양 아닙니다. 가로 세로 칼집이에요.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초, 어떤 건 1분 정도 데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빨리 뺀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열로 좀 익히세요. 근데 좀 오래 데쳤어. 그럼 얼른 찬물에 헹궈서 열기를 조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징어가 너무 질겨지지 않게, 그 다음에 안 익지도 않게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겨자 소스를 이렇게 불려놨는데 혹시나 너무 되직해요. 그러면 식초나 물을 타주시면 돼요. 그리고 덩어리가 많이 졌어요. 그러면 체에 한번 이렇게 내려서 곱게, 너무 맵지 않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겨자 소스 부드럽게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식혀졌고, 오이도 이렇게 아까 잘라놨습니다. 자, 오징어 냉채는요, 버무려내셔도 되고요. 살짝 뿌려내셔도 괜찮아요. 자, 먼저 밥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이와 오징어를 넣고 겨자 소스를 이렇게 부어서 살살 버무려서, 이런 식으로 버무려서 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오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바닥에 조금 못생긴 거나 사이즈 안 맞는 거 좀 깔아주시고, 그냥 장식을 하셔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징어 칼집입니다. 그리고 간혹 해파리 냉채랑 헷갈리셔갖고 오이 채 써시는 분 있어요. 오이 채 썰지 마시고 3cm 편이에요. 자, 이렇게 비벼서 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오이와 오징어만 이렇게 버무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겨자 소스를 이렇게 뿌려내셔도 돼요.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두 가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를 이렇게 뿌려내셔도 좋다. 오징어 냉채 이렇게 칼집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징어 종횡 칼집 내주셔야 되고요. 3cm 잘했고, 그 다음에 겨자 소스 매운맛이 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징어 냉채 완성되었습니다.